자,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일단 극성이라는 거는 전하를 띠고 있는, 어쨌든 전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서 전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극성, 그리고 공유는 공유인데, 그쵸? 전자를 네거 하나, 내거 하나, 공유하자라고 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퀄 관계가 아니고, 한쪽으로 전하가 좀 몰려 있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을 때, 우리가 극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기 음성도가 이퀄 관계, 그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경우죠. 동일한 그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H하고 H 전기 음성도가 같겠죠.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자 자체의 성향이 무극성이기 때문에 Cl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모두 다 극성 공유 결합의 극성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H하고 F는 전기 음성도 쪽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자가 F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으면서 전자 밀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극성 분자의 성향을 띠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메테인을 볼수 있어요.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에서 차이가 물론 나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전하의 불균형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자료 안에 보면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더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합성의 차이가 결국은 그 분자들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이게 지금 있다라고 보실 색깔로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F 쪽에 전자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Cl 쪽에 전자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BR이나 I. 하지만 이게 전자 밀도의 차이를 보면은 FCl, BR, I로 갈수록 물론 공평하지는 않고 전자 밀도가 이렇게 플로르나 Cl이나 BR이나 I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잡아당기고 있는 즉 극성의 성향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나 공통점으로 보자면 모두 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분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공유결합 화합물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에서 최외각에 해당되는 그 전자의 초음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최외각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총수가 모두 26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서로 결합하고 있는 선수를 쓰고 결합선수 뺀 나머지가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으로 나머지 전자를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해당되는 부분 비공유 전자쌍을 채우고 나서 왠지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결합선 하나가 전자 두 개죠. 여섯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을 채우면 옥텟 규칙이 모두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루이스 구조식을 표현을 했고요. 그 중에는 루이스 구조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완벽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8전자계를 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잦은 결합을 시도를 해서 전체 전자 배치가 탄소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 경우에는 질소 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옥텟 규칙이 모두 만족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 전환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형식 전환은 가능한 한 0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가장 안정한 배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조, 루이스 구조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형식 전화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화가 너무 화려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전화가 안정되게 가는 쪽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런 전화의 분리보다는 전화가 마이너스 100 쪽으로 가는 게더 안정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전기 운송도가 큰 쪽에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를 붙어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정한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있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쪽이 더 안정하겠고, 질소 쪽에 마이너스 1, 황 쪽에 마이너스 1에서 전기 운송도가 더큰 쪽에 마이너스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식 전화조차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공명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공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한쪽은 단일 결합, 한쪽은 이중 결합이면 이중 결합이 결합 길이가 짧겠죠. 하지만 오존은 결합 길이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존의 공명 구조를 또 하나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 둘의 관계가 서로 공명 구조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 즉 1.5의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측정했을 때 상대적인 서로의 결합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명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오존과 같이 이렇게 가상의 구조, 공명 구조는 실제 구조가 아니고 가상의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가상의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전자의 어떤 배치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하나의 정확한 식을 나타낼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공명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벤젠의 공명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벤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비편제되어 있다. 비편제라는 건 편제는 한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아닌, 이중결합이면 짧고 단일결합이면 길고 결합 길이도 달라야 되는데, 결합 길이가 모두 다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명 구조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